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7월 28일 기준 제주도는 오늘 늦은 오후까지, 서해안 남부와 중부 먼바다는 내일 오전까지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해당 해역에서 조업하시는 분들은 해황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보가 발효 중인 해역은 역시나 물결 높게 일겠습니다. 게다가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만큼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내외로 무더우니까요. 해상 활동하시는 분들은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수분 섭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목포 스마트 안전센터입니다. 하늘 맑고 가시거리 확보도 아주 용이하겠습니다. 다만 물결 2.9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사동항에서 CCTV 보시죠. 강렬한 해 밑으로 해를 품은 바다가 눈에 들어옵니다. 물결 0.9m에 바람 초속 5m로 조업에 무리 없겠습니다. 제주 이 부두입니다. 수평선이 일직선으로 뚜렷하게 보입니다. 하늘도 맑겠고 바람 초속 6m, 물결 0.9m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후 시간대 조속 정보 보겠습니다. 군산 오후 8시 40분경 610cm, 안흥 오후 9시 20분경 580cm, 인천 밤 10시 10분경 776cm가 되겠습니다. 조류 정보 보시죠. 영흥도 서측에서 오후 1시 20분경 남남서쪽으로 1.7노트의 최강유속이 나타나겠고요. 이후 오후 4시 35분에 조류의 세기가 약해지면서 방향이 바뀌는 전류를 보이겠습니다. 항행통보 정보입니다. 동해안 삼척항 부근에 있는 사설항로 표지가 폐지되었습니다. 표지명은 삼척항 일성해양등부표이며 공사용으로 설치되었으나 공사 완료 등 설치 목적 소멸로 인해 2024년 7월 9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CCTV였습니다.